컴퓨터실에 가서 그냥 거기서 끝낼 수도 있답니다. 이 경우는 저희 반에 너무너무 행동 문제를 일으키는데 들어오는 수업마다 방해를 버리네. 근데 얘가 막 머리가 좋은 들리는 소문에는 중학교 때 전교 1등이었대. 고2 때인데. 그 제가 좋게도 안 되고 좋게도 안 돼.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서 아이메시지도 안 되고 유메시지도 안 되고 머리는 좋아가지고 저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해보려는 거다 안다 그러면 탁 컴퓨터에 버려요. 그리고 오늘 담탱 출장 간다 그러면 컴퓨터다 누가 물어봤어? 이놈의 아이메시지가 나오겠어요 지금? 근데 그래서 그 백일장 하던 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. 수업이 안 되니까 아빠에게 문자를 넣었어요. 애당초 엄마는 뭐 아빠하고 상의하세요 이러니까 네 그래요. 그랬더니 아빠를 그것도 다 준비 프로파일을 다 준비해서 사람은 말을 잘 안 믿어요 사람들. 그 아이는 3월 그냥 3월 그 생활기록부 보면 출결도 3월부터 쭉 날짜별로 출결을 개인별로 조회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걸 다 준비해야 돼. 준비해야 돼. 다 그 아이와 관련된 걸 준비를 다 해야 돼. 몇 가지 설명 드리고 그랬는데 눈에 잘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. 근데 저한테 사실은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전교 1등이었다. 중2 때까지. 외고를 보내려고 했고 이 엄마는 외국어 학원의 학원 원장이에요. 이모여대 졸업하시고요. 근데 내가 중3 1학기 중간고사 때 전교 2등을 한 거예요. 전교 2등 했다고 엄마가 얘를 공격했어요. 근데 이 녀석이 한 석달 하는 애죠. 1학기 기말고사를 백지를 내버려요. 이야기 때 애 엄마가 자살을 시도했다. 근데 우리들이 근데 그 아이가 백지된 게 엄마의 자살의 직접적 그 원인은 아니야. 계기일 뿐이지. 그렇죠?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우리는 이해하지만 보통 그 엄마 아빠들이 그런 걸 이해할까요? 그런 걸 이해 못해요. 그 아빠는 뭐라고 생각하나요? 이 새끼가 GM이 잡았다. 말하는데 아빠가 아이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는 그 느낌을 확 받은 거예요. 세상에. 그리고 왜 밥을 안 해주는 거예요. 그 이유로. 아침도 안 해주고 전 아예 대화도 안 한다는 거예요. 엄마는 그때 좀 중증 후유증이 지금도 있는 후유증 가지고. 지금 선생님 질문하신 것처럼 이럴 때 이게 되나요? 제가 한 일은 그저 담임은 교과 선생님과 아이들과의 가교 역할을 핵심이잖아요. 장문의 메시지를 어제 제가 아버님을 만나 뵙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교과 선생님들한테 쫙 보냈어요. 교과 담임 선생님들이 그제서야 이 아이의 행동을 거의 여자 선생님들은 다 답장을 저에게 보내줬어요. 아, 그랬군요. 답이 없어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어머니께서, 교과 선생님들께서 그 아이가 여전히 수업 시간에 아각되잖아요. 근데 어떻게, 그때부터. 또 지랄 하시는구나. 이제 속으로, 이제 미워 안 미워? 믿지가 않은 거예요. 애가 그러면 그랬어? 이렇게 전화오는 거예요. 애가 저 여자들이 왜 저러지? 마치 짠 듯이 들어오는 낚이질 않는 거예요 자꾸. 걔는 어떻게든 막 해서 농담 한마디를 저질러서 수업 분위기를 뒤집어 놔야 되겠는데 이 검투사라는 게 이 펜실에게 혼자 이래 보세요 이거 펜실 재밌냐고 뻘치시지?
선임들만 다 그러니까 내가 재미가 없어져. 그게 안 되고, 그 다음에